안녕하세요. 제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 아닌 질문을 제가 이제 많이 드렸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좋은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너나 없이 다 힘들다고 해요. 저도 힘들어요. 네. 근데 와서 보시면 딱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약간은 응? 재수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 사실은.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 딱한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할까? 네. 펑펑 울어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정말 굿해야 돼. 근데 굿하란 소리 죽어도 못하는 거야. 대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내가 실령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인간인데 뭘 도와주겠어. 실령님이 계시니까 그런 용기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한번 해줘볼게. 이걸 좀 바꿔볼게. 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줘볼게. 기도를 한번 밀어볼게. 한번 밀어볼게. 내가 이렇게 네. 한번 믿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힘든 사람한테 힘을 줘서 내가 잘 되면 나중에 너 나한테 멋지게 굿해야 돼. 그게 바로 키워놓고 잡아먹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이면적에는 이제 제가 도와주고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민망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양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거저 못 받는 거야. 근데 민망할까봐 제가 그 말을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줬을 때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망하고 나니까 안 주니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거야. 무당길 접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살아오면서 그 처지에 있었던 거를 감안을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안 줘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민망해 할까봐 키워놓고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농담식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좋아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웃어요 그럴 때. 네. 네. 그러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울 죽상을 하고 와. 근데 갈 적에는 그런 말을 할 때 편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을 나갈 적에. 네. 무당집 하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고 와. 난 오늘 절대 굿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들을 얘기만 들어야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너무 힘쓰는 사람은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마음에 그 점쌉이란 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마련을 해서 와. 네. 근데 거기에 무게를 실어서 부담을 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죠.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실령님도 좋고 보이지 않는 그런 실령의 원력도 있는 거지만 인간적인 그런 용기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거든. 내가 경험했던 바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오늘은 해피해지고 내일도 해피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나와 인연이 돼서 정말 따라온다라면 내가 잘 밀어줄 자신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키워놓고 잡아먹을 거야 하는 의미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워주세요? 키울 때는 이제 실령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가 가서 실령님 전에 그냥 실령님이 주시나 절대 안 줘요. 내 품에 온 사람들은 내 가족처럼 사랑해요. 제가 가슴으로 사랑을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이게 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잘 될 것 같아. 네. 그럼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지인도 연결을 시켜서 맞아.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아무개 거기 갔더니 너무너무 이런 게 좋았어라고 아무래도 좋은 얘기를 하면 네. 실령님도 칭찬 좋아해요. 맞아요. 실령님들도 칭찬하는 거 감사합니다 표현 너무 좋아하시거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실령님도 계시지만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그 다음에 유통일에다가 여러 방면의 직업별로 네. 연결을 시켜드려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진짜 우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